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우리 사도행전 공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자, 사도행전 51장과 52장은 베드로의 편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5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 사랑의 사도 요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7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끝난 이후까지 요한은 밧모섬에 정배당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증거할 수 있었느냐 하면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변화된 제자예요.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요한이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약한 성질들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전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분이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비추신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짧고 간략하게 그분을 소개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직접 주목하고 손으로도 그분을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서 성경에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에게서 나오는 감화력 하나하나를 요한은 예사롭게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자기도 받고 배우려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요한처럼 변하고 싶은데 요한처럼 변하려면 예수님과 내 사이에 들어오는 방해물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과만 밀착된 그 관계 바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관계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요한에게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 덩굴이 지주를 감고 올라가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에게 밀착되어 예수님을 배우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신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항상 예수님 계신 곳 가까이에는 요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만찬을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뇌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버지와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그 밤에도 가장 가까이에 요한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폭도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과 일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잡혀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지켜봤지만 요한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도 가장 가까이에는 그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거기 바로 요한이 서서 예수님이 심문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요한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성급한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왔어요. 무덤에 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요한은 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그분에게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요한의 모습을 닮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되면 요한처럼 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만 속한 이 사랑을 요한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내가 상대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복음 아닙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랑의 씨, 사랑의 속성을 선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으로 서로 공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던 하나님이 원래 넣어주신 그 사랑이 함께 일어나서 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동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요한이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스러운 성품을 타고나지 않았잖아요. 이 성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의 품성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요한은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주제 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성질이 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으면 붕괴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성질을 타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던 전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한 점도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다 속에 있는 것을 펼쳐내서 보면 다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바라보실 때에는 이 모든 나쁜 성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성향이 이렇게 악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악한 성질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실하고 열렬하고 주님을 닮고자 갈망하는 그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 그런 거 다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나쁜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렬한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있어요. 이것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거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다 망가뜨렸지만 아직도 그 뿌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뿌리가 아직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사랑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포기 안 하고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런 나쁜 성질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이런 나쁜 못된 것들이 다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따라가고 싶은 그런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네요. 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내 주변에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참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도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쉽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 시력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속에 있는 이런 강하고 나쁜 성격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표출되어 나왔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미리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떨릴 것이라고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한 그런 시간들을 가진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만나시고 성천하실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에 이제 사마리아로 들려서 가시기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미리 예수님이 이곳에 들릴 거라고 다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사마리아에 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앙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참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을에 들리신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삐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야고보와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요. 그러니까 그 악한 품성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해 버리도록 하오리까 그랬어요. 와 진짜 무서운 성격이죠. 그거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멸할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기분은 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성격이 이렇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정신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픈 표정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왕위를 계승할 줄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그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자기가 예수님 가까이에 가장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가룟유다의 사상이 제자들의 사상을 만들어 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가룟유다 사상으로 해석을 해서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가 가장 그래도 유식하고 말도 잘하고 어떤 리더십도 있고 상당히 다른 제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말해주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늘 가룟유다 때문에 오해되어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두 제자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 실족하지 말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실족하고 포기될까봐 그 마음을 계속 위로해주고 준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뜻,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육으로 해석해서 전달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전달하고 이해하고 사는지 몰라. 정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아들 하나는 왼편에, 그게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거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때에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양쪽 강도가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오를 자리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오를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하고 혼장담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비되었든지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 이런 믿음 가운데 사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지위를 얻겠지요. 지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어서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품성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부하는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면류관과 보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자아정복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가 하늘에서 얻을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졌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지위를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네가 높고자 하느냐? 먼저 낮아져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땅에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사시게 한 그 믿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일 뿐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포기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가 인생을 다 마쳐가면서 마지막 밧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신 것은 자기가 포기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실 때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온전히 포기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요한이 지금 기초를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고 포기해드리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사실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고 자는 정신, 시기 질투가 강하고 명예욕이 강했던 이런 요한 속에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마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44.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다. 요한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은 갈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네가 원하느냐? 가져라. 그 선물을 요한은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아니겠어요? 정말 저도 간간히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는 구석구석 박혀있는 죄의 뿌리는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채워주셔서 나도 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저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완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해주시겠다고 요한을 표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사도행적 544페이지에 보니까요. 주님을 향한 열렬하고도 깊은 요한의 애정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요한에게 그 마음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전체를 얘기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한 단어를 가지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의 가마 아래서 온유 겸손한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요한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배운 요한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은 요한의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다. 이 말씀에는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은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분이 분명하게 나타내신 바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아, 요한은 분명히 그가 주님 안에서 잠들고 주 안에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나누는 사람, 예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하나로 교류되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되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것,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살았는지, 이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범, 요한의 신앙, 이거 오늘 우리가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